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화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약이 시즌3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태중연가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낙태유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원결을 맺는 행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평균 40만 명에 이르는 신생아가 태어납니다. 이에 반해서 낙태 수술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는 태중아기는 30만 명이 넘어서고 있는데, 즉 우리나라 출산율의 3분의 2 이상에 근접할 만큼 많은 수의 낙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실로 인공유산의 장면을 초음파로 이렇게 TV에 초음파 영상, 인공유산의 장면을 초음파 영상으로 나온 게 있는데, 뭐냐면은 3개월 된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양수 속에서 편안하게 놀다가 날카로운 수술기구가 들어오니까 그 3개월 된 아기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쪽으로 피하고, 수술기구를 피하면서 이쪽으로 피하고 저쪽으로 피하고, 그래가지고 저쪽까지 피하다가 결국에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다가 수술기구가 달아난 태아를 흡입해서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기계 온몸이 난자당해가지고 핏덩이 상태로 세상에 공개하고 접하게 되는 태아인가. 그 때문에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태어나면 여러분의 아들, 딸처럼 사람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임신 중절 수술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태아 연가는 여전히 생명을 지닌 한 존재로서 어둠 속을, 즉 구천을 떠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기들이 어둠의 세계로부터 누군가의 구원을 받기를 갈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영가들의 원결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태중 영가들은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원결을 풀어줘야 되고 어떠한 방법으로 천도를 해줘야 되는가? 스님이 단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어머니의 지극한 참회가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인가법을 만나기 전에 또 그 철었을 때 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것을 부득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도래했지만은 그래도 어머니하고 인연을 맺어진 아기인가기 때문에 원결을 풀어주고 해탈을 시켜주는 것이 어머니의 도리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아가야 내가 어리석고 참된 길을 몰라 죄를 지었구나. 아가야 부디 극락세계로 왕생할지어다. 부처님 지장보살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디 죄 없는 이 어린 아기 영가를 불국토로 인도하소서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스님한테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까 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보살님이 이제 TV를 보고 이렇게 왔어요. 이제 그분의 아들이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인데 18살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자 고등학생이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아버지하고 말다툼 끝에, 아버지는 아들 잘 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아들은 18살이면 어리둥도 가치관이 형성됐다고, 아빠 내 알아서 한다. 좀 잔소리 좀 그만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인생을 살아봐라. 부모 말을 들어야 된다. 이게 받쳐가지고 아들이 정말 짜증난다 하면서 엄마 보고, 아들이 엄마는 만만하잖아요. 아빠한테는 두드려 맞을 것 같아 말을 못하고, 내가 엄마 도서관에서 묵고 자고 하면서 내가 학교로 등교했다가 학교하고 갈게. 도서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공부 열심히 한다 하니까 엄마로서는 말릴 길이 없잖아요. 또 고집이 센 아들의 외동아들이니까 정말 부모 마음은 어릴 때부터
해달라는 건 다 해주잖아요. 어릴 때 이 아이가 백화점에 갑니다. 백화점에 가면 키드클럽이라고 아이들만 전용으로 아이들 장난감이라든지 뭐 어린이 대통령 뽀로로라든지 이런 장난감이 있을 때 그 아들의 여동아들이 엄마 좀 사줘, 아빠 좀 사줘 합니다. 그러면 요새 또 아이들 장난감도 비싼 것도 있잖아요. 맞죠?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짜리 장난감도 있습니다. 저거는 너무 비싸. 다음에 사줄게 하면 그 외동아들이 다섯 살 때 들어놓고 그 백화점 앞에서 들어놓고 예, 그러면 자식에게는 부모 없잖아요. 결국 이제 사주고 사주고 했는데 그래서 특히 엄마로서는 그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부디 도서관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짐하고 속옷하고 양말하고 옷 좀 챙겨줬어요. 한 3일 있다 오겠지 싶어서.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서관을 가봤어요. 도서관을 가보니까 아무개 이름을 가진 18살짜리 고등학생이 도서관에 전혀 안 온다는 거예요. 학교로도 전화를 해요. 학교로도.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봤더만 안 그래도 제가 찾아갈라 했는데 어머님께 박아무개 어머님께 찾아가려 했는데 이 박아무개 학생이 일주일째 지금 학교를 안 오고 있습니다. 도서관에도 없고 학교도 안 다니고 그래서 엄마가 전화를 해가지고 달래가지고 이제 아이가 들어왔어요. 18살 된 아이가 돈 떨어지고 하니까 또 집이 편할 거 아닙니까? 배도 고프고 하니까 들어왔는데 그동안 어디 있었냐 물어보니까 PC방에서 그래 불러가지고 따돌거려 보기도 하고 뭐라 해보기도 하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찰나에 법담 선생님이 TV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다 그걸 보고 아들내미를 데리고 왔어요. 아들내미를 딱 데리고 왔는데 아들이 엄마 아빠에 대한 불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잠시 스님이 얼굴을 보고 아들내미 잠시만 나가 있으라 하고 엄마하고 이제 상담을 했는데 엄마는 40대 중반의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느낌이 와서 보살님 이 아들 박아무개 위로 낙태유산 된 아기 영가가 있죠 하니까 그분이 그 어머니가 이제 털어놓는 거예요. 외동아들인데 요즘은 아들 낳든 딸을 낳든 상관이 없지만은 여러분들 때는 아들을 안 낳으면 죄인 취급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또 그 남편이 박아무개 아빠가 장남이에요. 더더욱이 그 시부모님이 아들을 원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딸 3명을 중절 수술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 아들내미 위로 딸 3명을 가졌는데 그래서 시댁에서 하도 아들 하고 또 내 남편이 장남이라서 부득이 3명의 딸을 중절 수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아기 영가의 원글로 말미암아 남동생인 이 아들내미는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해달라는 건 다 해주는데 딸이라는 이유로 그 3명의 아기들이 이름도 없이 죽어갔으니 얼마나 원결이 많겠습니까? 그 한을 풀어주십시오. 이래서 스님하고 그 태중연가 수장연가의 극락왕생을 기도하는 천도제도 해드리고 그 아들 마음 잡고 공부 잘하라고 구병식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지극정서 기도했는데 또 집에서 사경하고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드렸어요. 한 2개월 후에 그 꿈에 그 엄마가 편안한 꿈을 꿨어요. 아기들이 서너 명이 나와가지고 활짝 웃으면서 강강수월래를 저끼리 강강수월래 하면서 그래서 엄마 가 하면서 우리 가 하면서 좋은 데로 보내줘 고마워 하면서 싹 사라지는 그 꿈을 꿨어요. 그 이후에 아들이 마음을 잡고 아빠가 이야기하는데도 온순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리고 엄마한테도 착하게 말 잘 듣고 해가지고 마음 잡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1년 후에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그분이 한 번씩 아들내미 데리고
지금 아들이 이제 대학교 1학년인데 좋은 다 이래서 고맙다고 스님한테 와가지고 이게 부처님께 기도도 하고 인사도 하고 제가 그럼 아들이 보면 어깨 툭툭 치면서 열심히 사회생활 또 학교생활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스님이 격려도 해주는데 그래서 그만큼 태중연가 수자연가 같은 말이지요. 그 원결은 깊고도 끈질긴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잘 들으세요. 자살률 세계 1위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심지어는 돈 몇백만 원 때문에 부모님도 죽이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존속살인이라고 TV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낙태유산 빈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높아요.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도 이렇게 없애는 세상인데 자기 자식도 이렇게 인연을 얻는 세상인데 누구를 존경하겠습니까? 그래서 낙태유산된 이 빈도가 많은 나라일수록 자살률도 높은 것이 결코 무관한 게 아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처님께서는 인각법에 의해서 중절 수술의 심각성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태아연가의 포화로 구근까지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 태식이란 말이 있어요. 뭐냐면 태아의 숨소리라는 뜻으로 태아는 두 달만 되면 엄마 뱃속에서 엄마와 함께 숨을 쉽니다. 이때부터 영혼이 깃들기 시작하는데 그 아기 영가한테 영혼이 깃듭니다. 태아는 모체의 일부분이 아닌 영육의 혼합체로 성장하는데 그래서 태교가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태아는 백지 상태의 맑은 영혼이기 때문에 모태의 자극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옛말에 임신한 며느리가 시어머니 몰래 가출을 하면 훗날 그 아이가 108번 가출한다는 말이 바로 태교에서부터 시작 또 태교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태식이 시작된 태아령은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한 채 이유 없이 죽어서 구천을 떠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이 많고 원결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스님한테 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겠는데 어머니하고 37살쯤 되는 아들내미하고 이렇게 스님한테 왔어요. 근데 공무원 시험에 6번을 떨어져요. 6번을. 근데 성적이 안 되면 포기를 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공무원 시험 칠 때 모의고사 예비시험 치잖아요. 맞죠? 모의고사 예비시험 치면 월등한 점수로 합격이 되고도 남는 실력이에요. 남들보다 준비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시험만 보면 그것도 점수가 많이 차이나 떨어지면 아이고 내 실력이 안 되는 것 같다. 부모님도 야 니 포기하라 이랬는데 꼭 1점 2점 차이로 꼭 한 문제 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한 문제 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도 야 이번 한 번 더 도전하다 이번 한 번 도전하다 내리 7번을 떨어지니까 그 집안의 아들내미인데 얼마나 집안의 분위기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하고 아들내미하고 스님한테 왔어요. 왔길래 제가 쭉 상담을 이제 하고 아드님 얼굴도 보고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아깝게 억울하게 시험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7번 떨어질 때 보니까 3일 전까지만 해도 컨디션도 좋고 괜찮고 당일날에 베타를 만나가지고 화장실에 7번 8번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제 실력을 발휘 못해 떨어지고 또 어느 날은 또 얹혀가지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제 컨디션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쭉 이야기를 해보고 느낌에 하도 답답하고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스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드님한테 태중연가 수자연가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님이 팔딱 뛰는 거예요. 어머니도, 50대 되는 어머니도 이 아드님을 낳아서 유산한 적 한 번도 없고, 자연유산한 적도 없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아드님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뭐냐? 37인데 자기가 33살 때, 33살이면 성인 아닙니까? 그죠? 만난 여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30살 된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 여자친구랑 이제 애인 사이죠. 결혼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는 결혼을 하자 하는데 이 남자 입장으로서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왜? 직장이 없으니까 내가 공무원에만 되면은 내가 장인어른 장모님 찾아뵙고 따뜻하게 내가 허락을 맡을게. 배는 불러오지. 공무원은 자꾸 떨어지지. 그래서 임신 4개월 때 여자친구를 설득 해가지고 아기는 다음에 낳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래가지고 내가 직장도 없이 백수 건달인데 결과론적으로서는 부모님 허락도 못 받고 백수 건달로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 찬성하겠으며 장인들은 장모님 되는 어르신들도 찬성하겠느냐 말이야. 설득 그때 유산을 했어. 4개월 때. 그래서 여자친구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낙태유산을 했는데 그 이후 때부터 공무원에 도전하면 이상하게 모의고사나 연습시험하면 성적이 잘 나오는데 결정적인 시험일 때 자꾸 떨어지고 그것도 한 문제 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고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낙태유산된 이 아기 영가의 원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초발심대였어요. 스님 그런 게 있습니까? 하여튼 제가 한참을 설명을 했더니 그제서야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태중연가, 수자연가, 천도제를 지낸 후에 집에서도 이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이렇게 절에 와서 기도도 하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무원 시험 친 어느 날 이제 스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법담스님 덕분에 공무원 시험에 당당히 1차, 2차 합격을 다 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스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절에 한 오락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하고 그 아들내미 와가지고 스님이 앞으로 부처님의 인가법을 설명을 해서 여자친구를 더 챙겨주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라고 이렇게 스님이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훌륭한 불자가 되어서 사회생활 또 공무원 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문득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득 또 제가 생각이 나는 분이 있는데 50대 초반에 남자분이었어요.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고 촉망받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50대 초반이면 승진시험이 있죠. 맞죠? 그래서 승진시험만 보면 번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딸만 하나 있었는데 딸이 어느 날부터 집에 안 있고 이제 회사 생활하는 딸인데 20대 후반의 딸인데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이제 회사 생활도 잘하고 조금만 있으면 이제 시집 갈 나이인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계속 불협화음 일으키면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맨날 술 먹고 12시 1시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 보살님이 이 스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스님한테 하소연하기를 스님 저는 불심도 깊고 세례도 열심히 다니고 조상님 제사도 잘 지내고 우리 남편이 장남이라서 시댁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는데 시댁 아버지 제사 시댁 어머니 제사 때도 정성껏 지내주고 또 백중 때 하는 백중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편 친구들은 동기들은 다 승진했는데 또 다른 집안에 전도된 딸아이는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고 하는데, 아, 외동딸 하나가, 20대 후반 외동딸 하나가 허건 날 아빠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면 짜증을 부리면서 후다닥 나가버리고 주말에는 안 들어오고 1박 2일, 2박 3일 어디 간다면서 너무나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쭉 상담을 쭉 제가 했어요. 했는데 법담 스님이 상담한 결과, 그래서 업장이 두터운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노력을 덜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도를 덜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업장이 두터운 사람은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정법대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법을 정법대로 가르쳐주고, 그 불자의 근기에 따라 기도하는 방법을 또 숙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스님이 상담할 때 낙태유산 된 애기 영가가 형제한테, 외동따님한테 이렇게 마장을 일으킵니다 하니까 이 엄마가 팔딱대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스님, 내가 지금껏 이때까지 남편 만나가지고 유산 한번 한 적이 없는데, 자연유산이든 인공유산이든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스님께서 유산한 아기 영가의 장애로 우리 딸내미한테 이렇게 고통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화를 내면서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허허 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집에 간 거예요. 집에 갔는데 법담 스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남편이 이제 저녁에 온 거예요. 저녁에 술 한잔 걸쳐가지고 이제 회사 이제 또 회식도 자주 있고 하지 않습니까? 밤 10시쯤 돼서 딱 들어오는데 부인은 단 한 번도 유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스님이 애기 영가, 태중 영가 있다니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당연히 나니까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이 왔길래 남편한테 부인이 지나가는 말로, 여보, 혹시 내 만나기 전에 이렇게 여자 사귄 적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이 처음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신 내 만나기 전에 사귄 여자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봐. 아니래도. 그러니까 어디 용한데 가서 물어보니까 당신하고 나 만나기 전에 당신하고 사귀던 여자 중에 이렇게 애기 영가가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넘겨짓기로 아내가 이야기하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맞추니까 남편이 이실직고하는 거예요. 남편이 사실은 당신 만나기 전에 내가 여자를 한 명 사귀었는데 유산을, 3개월 때 유산을 하게 됐어. 그러더니 잊어버리고 당신 만나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 지금 노력하는데, 그러니까 법담 스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아내가 남편 손 잡고 절에 안 오라는 거를 잡고 이렇게 절에 왔어요. 절에 와가지고 이제 스님하고 같이 그 태종영가의 그 원결을 풀어드리는 기도도 하고 또 구병식도 하게 되었어요. 그 20대 후반에 이제 부모하고 불려밤이 있을 때 그 정세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상하게 어린 아가애들만 보면 그 20대 후반의 딸이 자꾸 아기를 안아주면서 자꾸 울었답니다. 그래서 스님하고 그 구병식 기도를 하면서 그 태중영가 수자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일주일 후부터 딸이 술도 작게 먹고 일찍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한 보름이 지났어야 이제 부모님한테도 순종, 아빠 잘가 하면서 딸내미가 나이가 많든 작든 아빠한테 애교 지면 아빠는 참 좋아하잖아요. 맞죠? 그게 또 딸 키우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그래서 그 딸이 마음 잡고 회사 직장 생활도 잘하고 주말에도 막 친구들 만났다가 또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아주 바른 생활을 하게 되고, 남편도 한 달 반 후에 45일 후에 있는 성진 시험에서 당당히 성진을 해가지고 지금 한 번씩 복학사에 이렇게 웃으면서 와서 정법불자로 거듭난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이 스님 법문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부처님께서 마련하신 정법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5계도 지키고 5계 중에 첫 번째가 살생하지 마라 아닙니까? 맞죠? 살생하지 마라. 그래서 또 스님한테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보살님이 몸이 너무나 안 좋았어요. 몸이 너무나 안 좋고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오고 몸이 아프고 병원에 가서 자꾸 피곤하고 깔아지고 아프고 어디 버스도 잘 못 타고 힘이 들어서 버스 안 타고 갔다 오면 3일 밤낮을 누워있고 원래는 안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법담 스님 소문을 듣고 윤찬께 왔어요. 오고 제가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하소연하기를 요즘 들어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리 장사가 그리 잘 되다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나서 몸도 아프고 사업도 안 되고 하는 일이 안 된대요. 그래서 무슨 꿈을 꿨습니까? 물어보니까 꿈에 아기를 4명을 업고 다니는 그런 꿈을 꿨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난 뒤로부터 잠을 자고 일어나도 깨어나지 않고 하는 일도 안 되고 피곤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굿을 해줘야죠. 굿을. 그래서 굿을 했어요. 굿을 했는데 한 두 달 때까지는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또 사업도 잘 되는데 그 뒤로부터는 몸이 더 아프고 마음도 힘들고 그 다음에 하는 일도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한테 왔어요. 스님한테 와가지고 보니까 이분이 다른 장애는 없어요. 다른 장애는 없고 낙태유산된 아기 영가 이야기를 쭉 하니까 본의 아니게 중절 수술을 네 번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뒤로부터 그 꿈을 꾸고 나서 몸도 아프고 하는 일도 안 되고 자꾸 괴로운 일에 연속이 휩싸였는데 그래서 저한테 그 원교를 풀어주고 구병시식을 제가 해주었더니까 편안한 꿈을 꾸고 또 잠을 자고 일어나서 깨운하고 그 다음에 몸도 마음도 좋아지고 또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신행생활하니까 하는 일도 잘 되고 사업도 본래 궤도에 돌아와서 정말로 요즘은 살맛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런 불자가 문득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아기 영가들은 아기 영가들이 본의 아니게 어머니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3개월, 4개월 때 이렇게 태중 영가로 나와서 낙태유산된 영가로 나와서 구천을 떠돌아. 구천을 떠도는데 아무도 안 돌아봐. 부모님도 안 돌아봐. 그 아기들이 울며 불며 쓰러져 지쳐 잠들어질 때 관세음 보살님이 지장 보살님이 아기를 다 안으면서 오늘부터 내가 너희의 부모가 되어주겠다 한 그 불보살님이 수자 지장 보살 또는 애자모 관세음 보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절에 가보면 지장 보살님이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런 지장보살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맞죠? 그 지장보살님 바로 수자 지장보살님이고 또 어느 절에 가면 부처님이 관세음보살님이 아기를 형체만 있는데 눈코 입도 없는 아기를 꼭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의 관세음보살님을 봅니다. 그 관세음보살님 바로 애자모 관세음보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한 상황으로 그래 됐으면은 앞으로 그 태중영가들이 원교를 풀고 해탈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 게 어머니의 의무이고 부모님의 의무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법 불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국에 훌륭하신 스님들께서 백중기대의 뜻에 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백중이란 것은 지금 백중기도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선망부모 조상님 또 낙태유산된 아기 영가들을 부처님과 사부대중 스님들의 위신력으로서 극락왕생하고 백중제를 지내서 우란분제를 지내서 7월 음력으로 7월 보름날 극락왕생케 하는 것이
백중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죄를 다 이렇게 밟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연 닿는 절에 부모님 영가도 올려드리고, 낙태유산된 아기 영가, 불쌍한 아기 영가도 올려주면, 업장 소멸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업에 실패하고 또 진급에서 떨어지고 또 시험을 못 보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더라도 그 겉모습은 절망이고 괴로우겠지만은 반드시 그 사건으로 인해 절망 속에 빠져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한테 어떤 불운한 사건, 불행한 고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즉 뭐냐? 우리가 신행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생활을 하면서 절망과 괴로움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과 행복만 옵니까? 맞죠? 절망과 괴로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절망과 괴로움이 왔을 때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달려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이나 괴로움이 왔을 때, 역경이 왔을 때, 아, 내가 이것을 전화위복으로 삼으라고 하는 부처님의 기쁜 뜻이 담겨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은 땅에 넘어졌지만 땅을 짚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통이 왔어, 어떤 역경이 왔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고통에서, 그 괴로움에서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이 왔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마련하신 정법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신행생활하고 나에게 아픔과 그 다음에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다시 이 고통에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보화사법담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3 부산보화사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